이재명 지사의 답변 태도와 야당의 실력 양쪽 모두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오는 동안 정말 많습니다. 야당은 실력이 없었고 이재명 지사는 태도가 어, 불손했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일단 이재명 지사의 어, 태도를 모아봤는데 논란이 되고 있는 태도를 모아봤는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시연볼때 박철민 씨가 실명을 공개하면. 사진도 찍고, 이럴 정성이면 그냥 계좌 이렇게 탁 주면. 사위위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만약에 진짜 하천대유의 주인이고 돈을 가지고 있다면, 길가는 강아지에게 던져줄지라도, 박상도 원 아들 같은 분한테는 절대 한 푼도 줄수 없다. 지금 지사님은 오늘 많은 말서 저희들이 가만 두고 보는 게요. 그게 지사님한테 덮치고, 덮히 된다. 덫을 치셨다고 하니까 제가 덫을 한번 그 피해보도록 할 텐데 아마 국민의힘이 그 덫에 빠지지 않을까? 비웃음과 비아냥조로 일관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건데 특히 야당 국회의원의 질의 도중에 여러 차례 대놓고 비웃음 대목에 대해서 야당이 발끈을 했습니다. 조폭 연루설 의혹 제기에 10분 54초 질의 답변 중 12차례나 웃었다. 다분히 조롱 섞인 태도로 시종일관 비웃는 자세를 유지했다. 지켜보는 국민 모독 행위다.라고 야당에선 비판을 했습니다. 천하람 변호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이제 이재명 지사의 이제 답변 태도 와 관련해서? 네 사실 저도 그 이재명 지사 캠프에 계신 분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좀 여유 있게 하시라, 좀 웃하지 마시라라는 조언을 많이 했다고 하, 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너무 과하셨던 것 같아요. 그 여유나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것은 본인이 하시는 말씀이나 메시지와 태도가 매치가 전혀 안 됩니다. 사실 어제 국감에서 저렇게 좀 비웃으시고 이런 게 많이 화제가 돼서 그렇지. 대장동에 있어서 이 민간 사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게 된것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도 하셨고요. 예. 또 본인이 가까이 있었던 유동규 씨가 이렇게 된 거에 대해서 배신감도 느끼고 그 점에 대해서도 되게 그 어떤 나름의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내놓으신 국감 시작하기 전이나 중간중간 내놓으신 메시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겁고 특히 국민들의 영린이라고 할수 있는 부동산과 관련돼서 낮은 자세를 취하셨어요, 분명히. 그런데 막상 국회의원들과 질의를 주고받는 데서는 뭐랄까요, 무거운 마음이라고는 하나도 안 느껴지는 굉장히 그 상황 자체를 가볍게 여기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다 보니까 그 메시지와 태도의 괴리에서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지사가 별로 진정성이 없으신 게 아닌가 음. 이렇게 느껴지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천널한 변호사가 보기에는 진정성이 안 느껴졌다라는 건데 김광선 변호사 어떻습니까 어, 특히 이제 선택인데 이 비웃음과 조롱도 일종의 메시지잖아요. 이재명 지사가 하기로 결심한 선택인 거잖아요 특히 야당 의원이 만약에 본인이 봤을 때 사실과 전혀 무관한 어 사실과 거리가 먼 의혹을 제기했을 때 예컨대 뭐 돈뭉치 같은데 그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다 듣고 아, 의원님 근데 진짜 이건 아닙니다 아니 제가 정치 생활을 한지몇십 년인데 그돈 받았겠습니까 이래서 국회의원 면책 듣거나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랑 흐흐흐흐흐크크크크크 이래서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본인의 선택이잖아요. 근데 이 선택 후자를 택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아마 이제 조폭 열루소가 관련해서는 어이없는 웃음을 이제 한두 번 정도 할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적으로 뭐한열번 이상 웃는 것 자체는 이제 비웃는 거잖아요. 물론 야당의 어떤 저런 제기 자체가 굉장히 허구성 있고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진중하게 좀 해야 한다. 그럼 자기가 아니면 아니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고. 내가 국제 마피아 관련해서 전해부터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내가 처벌받는 지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게좀 맞았다고 보고 거기에서 본인이 사실은 국정감사의 피감기관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국회의원한테 면책특권이 럴래서 없어져야 한다고 럴지 이런 말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 음. 제가 오늘 돌짚고 나오기 위해서 어제 하루 종일 예. 국감을 봤어요. 다 보셨군요. 어, 그리고 생방 중계하는 방송도 했었는데 이제 전략을 굉장히 잘 세고 나왔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특히 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어저어 행안위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어 지금 이재명 지사가 말을 많이 할수 있는 기회를 저게 줘야겠다. 그래서 어제 굉장히 말을 많이 했죠. 가장 말을 많이 했는데 그런데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던 것이 굉장히 능수능란게 잘하더라고요. 요지 역시 이재명 답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 그런데 약간 정말 어좀 어떻게 보면 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뭘 물으면 거기에 대해서 진실되게 이 얘기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모든 걸 국민의 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국민의 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국민의 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얘기를 하고 예를 들어서 또 자기의 측근 누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사퇴할 의사가 있느냐? 그러면 아 측근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잖아요. 근데 갑자기 아 윤석열 총장이 뭐 그거 문제가 있으면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것인지 그걸 또 되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본인 입장에서는 완벽하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어제 보면서 아, 국민의힘의 어떤 그 의원들이 굉장히 무능하고 어떻게 보면 잘 지적 못하고 뭐가 하나가 나오면 거기서 바로 따로 잡아야 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무기력하고 무능했다고 얘기하지만 이걸 또 다른 시각에서 보면 국민의원들은 굉장히 순진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루는 이재명 유사는 엄청 능수능란한 거예요. 그러면 이걸 국민들이 보고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어제 오후에 많은 평가들이 아 이재명 의판정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있죠. 아, 너무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하니까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음. 더구나 저 웃음소리랄지. 어... 어 그다음에 뭐 국민의원들을 약간 비하는 하 저런 내용들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재명 지사에게 좋은 그런 국정감사는 아니었다 그런 생각이 예. 들더라고요. 김관선 변호사님 어떤 의견까지 들어봤고요.